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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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합의 사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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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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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합의 사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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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범기로 오셨습니다. 그 전국에서 오늘 새벽같이 부산에서 경남에서 광주에서 강원에서 충청에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 남쪽의 거의 끝단인 민진강 지금 자유의 다리에 모여있습니다. 저희는 진보적인 교수 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합의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대기업 지식네트워크의 상임대표로 계신 우희종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대기업 지식네트워크의 우희종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 오늘 자유의 자리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지금 이 현수막에 있듯이 남과 북이 수혜로 고통을 겪는 이 시점에 더욱이 이러한 전쟁을 대비한 한미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 모두 지금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이 끊어진 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북측도 철로의 연결, 그것도 단순한 철도가 아닌 고속철 연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수혜로 고통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서 진행된다는 것은 전 국민의 남과 북 모두의 염원에 반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남과 북이 서로 평화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새삼 인식하게 된 것은 생명의 소중함, 생명 안전과 그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말할 때 이러한 전쟁 준비나 갈등과 분열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모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변화, 대개혁의 가장 근간에는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이 있다고 우리 천하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걸음은 지금 이 수혜 시기에 한미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군사훈련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원하는 서로의 평화의 의지, 합의사항을 반드시 현 정부는 굳은 의지를 갖고 수행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명서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성명서는 모두 다섯 분의 교수 연구자들께서 연이어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수혜 복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평화와 안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온 나라가 긴 장마와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또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수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두 역사적 선언은
오랜 불신과 대립 속에 있었던 남과 북이 민족 4단계의 익숙된 뜻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는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참으로 소중한 여러 합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버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희망을 절망으로 한우를 탄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무엇보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합의 이행에 걸림돌로 들어갔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피리졸브, 독수리, 물질 프리덤 가디어 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명칭을 바꿔 2019년 한 해 많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북 지도부 암살과 선제 핵 타격 훈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합의사항 불이행, 군사훈련 진행, 남북 전단 살포는 대북 전단 살포는 결국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북의 대응을 불러와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북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도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을 보류한 채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파나마 다행스러운 상황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는 남과 북 사이의 철석 같은 약속입니다. 남북 합의 사항과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엄연한 주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주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전지작전 통제권 반환 합의는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즉각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촛불정부 출범 이후 기록한 모든 남북관계의 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며 나아가 전쟁의 문이 열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내외에서 극우 세력 이외에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바랄까요? 적극적으로 수혜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임박한 한미연합훈련을 맞아 우리는 자극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일정을 생각합니다. 첫째, 8월 셋째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훈련은 남북 합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을 훨씬 넘었으며 주한미군 확진자에 대한 관림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군사훈련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합의사항 이행입니다. 남과 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70년 정전 체계를 끝나고 종전 전환, 평화협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성 공단과 인간판 관광 세계, 철도 연결을 위한 최종 실현을 해야 하며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의료보건 협력에 대한 최종 내용을 내놔야 합니다. 남북 정부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민과 세계인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한미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중반대 역할의 속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공멸한 대북전단 살포의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극우 탈북자 단체에 시민은 결코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택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신뢰를 해치고 국민의 대성과 신력을 공격하는 위협한 범죄 행위를 따릅니다. 책임을 물어 해당 탈북자 단체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전쟁 연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비하여
한반도 사람 모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초유 전국적 홍수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모든 힘을 다하여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을 기반 어떤 세력도 평화와 안전을 해방군으로 규정받을 것입니다. 하교 광복절 75주기를 앞둔 오늘 촛불 시민의 긍지를 간직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갈 것임을 뜨거운 마음으로 밝힙니다. 2020년 8월 14일 사회 대개혁 기식 네트워크 교수 연구자 일동. 예,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전국에서 국회 정론관 같은 데서 발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임진각 자유의 다리까지 와 있는지 여기는 이 남과 북의 이 단절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되는 그런 교류 협력의 또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오신 분들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자유롭게 좀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써야 되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파주의 지역신문, 파주에서 지역신문을 하고 있는 파주에서 편집국장 임현주라고 합니다. 멀리에서부터 여기 임진각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정상들이 뭐 14 공동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평양 4.27 평양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6.15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선언이 행정기관의 장이 남북 간에 합의한 것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 비준이 있어야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에서는 이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혹시 그 비준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 뭐 실천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윤 교수님이 네, 남북 간에 다양한 그동안의 합의가 있었죠.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14선언이 있었고, 4.27 공동선언이 있었고,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공동선언은 실제로 남과 북의 정상이 국민들 앞에, 전 세계인들 앞에서 맺은 약속이 분명하고, 그것은 반드시 실천되고 이행되어져야만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회 비준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현재의 국회의 의석수로 보나 또 현재 현 정권이 어떤 의지로 보나 반드시 이것은 문재인 정부 아래 반드시 국회 비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겠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교수님들이 방금 읽으신 성명서에 보면은 이 우리 반민족적인 탈북자 단체가 지금 대북전단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는 뭐 박모 씨,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성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탈북자 단체 등에는 남북 합의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요. 간에 다투는 정도나 수준 측면에서 합법으로 모아야 할 권리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인탈 행위가 남과 북의 평화를 유지하고
너무 신뢰를 어떤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당연히 명기된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해당 탈북자 단체에 대한 처리와 처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입법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법에 따라 해상까지도 저는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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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합의사항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해하라!